이어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남자축구 최초의 FIFA 주관대회 첫 결승 진출의 역사를 만든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나라라 슛돌이 이강인 선수 나와주세요. 네, 여섯 살의 나이에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슛돌이가 12년이 흘러 애국가를 열창하는 대한민국 에이스가 됐습니다. 유이즈 월드컵 골든볼의 주인공이죠.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입니다. 네, 이어서 정우 대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. 우리 선수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서 선수 위에 자리해 주시고요. 다른 장점, 다른 개성, 정정영호의 4인 4색의 공격수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. 가장 먼저 엄원상 선수를 소개합니다. 후반전에 이 선수가 투입되는 시점이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축구협회 정문규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큰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. 인터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뭐 형들이 진짜 좋고 형들이 진짜 착하고 형들이 진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SNS에서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강인 선수에게는 누나가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누나들에게 소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좋은 형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진짜 솔직히는 아무도 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왜 그런가요? 왜?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지금 선수들 긴장하고 있어요. 접근해서 안 되고요. 세신이 형 아니면은 원상이 형. 이유가 있나요?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. 나머지는 좀 비정상이어서 네네. 좀 부담스럽네요. 네, 잘 알아들었습니다. 네, 아이 걱정되네요. 이강인 선수 이제 끝나고 자 이강인 선수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. 이강인 선수는 FIFA 주관 단일 대회 한국 선수 최다 도움 기록을 세우면서 역대 U20 월드컵에서 18살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네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. 2005년 리오넬 메시에 이어서 14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주인공이 되셨는데 이 자리에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도 받은 이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밖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진짜 코칭 스태프분들 경기 안 뛴 형들이 진짜 응원 많이 해주고 해줘서 그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형들과 코칭 스태프분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폴란드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. 진짜 고맙습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네, 이강인 선수 만나봤습니다. 자신보다 저희 팀을 위해서,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주무시면서까지 저희 마사지 해주시고 정말 분석해주시고 끝까지 정말 저희 팀만 생각해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외쳐주시면 됩니다. 선수들도 같이 외쳐주시고요. 자, 외쳐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!